정식으로 인사 다시 한번 올릴게요. 반갑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뜨겁게 환호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 놀기 정말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뵀는데, 보통 이제 이런 자리를 행사라고 하잖아요. 응? 행사장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 나온 가수분들이 보통 이제 두 곡에서 세 곡을 부르고 그러고 이제 앵콜을 하고 집에 가요. 대답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오늘은 저는 노래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으니까 한번 끝날 때마다 앵콜만 외쳐주시면 여러 곡 부르고 집에 갈게요. 고맙습니다. 그 마이크에 노래할 때 리버브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되지? 네네. 음향팀? 네네. 거기 보고 얘기하라고? 마이크에 리버브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 노래 중에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나 아시는 노래 있으실까요? 어? 좋은,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초혼 CD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노래 먼저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하시는 노래들 웬만하면 부를게요. 다음 곡은 제가 얼마 전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당신 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먼저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하시는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노래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밝은 날 부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노래가 굉장히 슬프고 템포도 느려서 이 노래가 끝나면 약간의 그 어색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도록 초혼을 부르자마자 앵콜을 한 번만 더 외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초혼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게 지켜보네요. 내게 들어
이쪽을 볼 때 의도치 않게 자꾸 인상을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 죽게 돼. 이 원래 멋쟁이들이 여름엔 더워 죽고 겨울에 추워 죽는다잖아요. 오늘 좀 쌀쌀한 줄 알고 자켓을 입었더니 더워 죽고 없고 아주 그냥 까만 스타킹을 신었던 여인과 절절 끊고 난리가 났네. 아주 화상 입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너무 뜨거워 지금. 이거 어떻게 이거 벗으면 될래나? 벗으라고? 난 또 관객이 가수한테 옷 벗으라고 하는 건 처음 보네. 알겠어요. 벗을게. 잠깐만 벗고 올게요. 괜찮겠어? 근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곡은 좀 신나는 노래를 불러볼까 하는데 제 노래 신나는 노래... 어? 장윤정 트위스트. 어머나 세상에. 사랑아도 하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나는 작년 부름 끊었어요. 일단은 그러면 사랑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 이렇게 암정이 즐기시면 곤란해요. 같이 좀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케이 그럼 사랑아 같이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음악 소리 쭉 올려주세요. 자 함성 한번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함성.
따서는 여기 주저앉고 싶은데 얼른 또 딴 데를 가봐야 돼가지고 얼른 냅다 한 곡 더 부르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짠짜랑 같이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손바닥에 바스러지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짠짜랑 같이 즐겨주세요. 쇼미. 하나 둘 셋 넷 짠짠짠. 자, 다 같이 예, 박자 맞춰서 박수.